SK리츠 정말 역대급 흥행이네요. 뭐 공모주 한동안은 뭐 예전 같지 않아 했지만 SK리츠가 다시 한번 열풍을 또 불러일으켰습니다. 김종욱 기자, 흥행에 대단히 성공을 한 거죠? 네. 네. 먼저 리츠를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이미 많이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워낙 최근에 큰 관심을 맞아요. 받고 있어서 네, 하지만 네.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리츠는 일단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업무용 빌딩과 같은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투자 상품이고요. 여기서 나온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공모 리츠는 증시에 상장해 다른 주식처럼 이제 사고 팔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이번에 이슈가 된 SK 리츠가 바로 공모 리츠죠. 네. 자산 규모만 2조 원에 달하는 대형 리츠고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4일간 일반 공모주 청약을 진행을 했는데 19조 원이 넘는 증거금이 몰리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종전 리츠 일반 공모 증거금 최대 기록 얼마인지 봤더니요. 2019년 12월에 상장을 했던 NH 프라임 리츠 7조 원 수준에 불과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SK 리츠가 3배 가까이 뛰어넘은 수준이고요. SK 리츠는 경쟁률에서도 역시 522대 1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SK 리츠는 균등 배정이 없어서요. 주식 청약수에 따라서 배분하는 비례 배정으로만 공모를 진행을 했습니다. 공모가는 주당 5천 원이고요. 총 공모 주식은 4,650만 주였는데 이 중에 30%인 1,395만 주가 일반 투자자 목으로 배적이 됐어요. 네. 공모를 진행한 증권사 모두가 경쟁률이 500대 1을 넘으면서 예상을 웃도는 경쟁률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공모에서 단 한 주도 받지 못하는 빈손 청약자들도 속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 청약 첫날만 해도 기대 이하라는 좀 두 자릿수의 경쟁률이다 보니까 기대 이하라는 그런 기사들이 쏟아졌는데 네. 이후에 점점 경쟁률이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역대급 성적으로 마무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어떤 또 분들 한 주만 받아도 난 SK 본사 건물주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던데 그 예상 수익 어느 정도 될까요? 공모주 받게 되면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한 주만 가져도 네. 뭐 건물주가 된 것 같은 기분이시겠지만 맞아요. 사실 뭐 한두 주 갖고는 수익률이 네. 많이 나더라도 뭐 네. 그렇게 체감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뭐 화장실 휴지만큼 지분이 그렇죠. 화장실은 네. 무료로 쓰시네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뭐 기대하시는 것들, 리츠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것들, 뭐 공모 리츠 같은 경우에는 상장일에 주가가 공모가를 상회하게 되면은 뭐 1차적인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상장한 신규 종목 주가가 대체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때문에 SK 리츠 역시도 상당한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특히 SK 리츠는 이번에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배당을 통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SK 리츠의 연간 예상 배당 수익률이 이미 SK 쪽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5.45%인데요. 이를 분기로 좀 나눠보니까 3개월마다 1.36%의 배당이 나온다는 겁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가 1% 안팎에 불과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3개월만 보유를 해도 시중은행 금리를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특히 SK 리츠는 리츠 최초로 이제 분기 배당을 실행을 하면서 당장 오는 3분기부터 배당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공모주 투자자들이 뭐 상장 후에 나는 조금 갖고 있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채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1% 이상의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울러 SK 리츠는 앞으로 규모를 더 키울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요. SK 그룹 내 우량 자산에 대한 우선 매수 협상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SK텔레콤 사옥인 SKT 사옥, 타워, 비롯해서 뭐 SK 하이닉스의 사옥이죠. SK 유타워, 또 SK 플래닛 사옥 등의 우선 매수 협상권을 모두 실행하게 되면 이제 부동산 자산이 4조 원가량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또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SK 리츠가 공모주 이 흥행에 성공하다 보니까 일반 공모시장보다는 리츠 공모시장 쪽에 기대감이 높아졌어요. 네. 좀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뭐 SK 리츠 흥행만 두고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최근 부동산
뭐 가격이 급등한 반면에 네. 증시 변동성이 커지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좀 노린 투자자가 리츠로 눈을 돌리고 있다. 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리츠는 기초 자산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이렇게 큰 상황에서도 좀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를 할 수 있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처럼 또 사고 팔 수 있는 특징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뭐 가격이 오른다면 차익도 늘릴 수 있는 장점도 가졌습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당분간 뭐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라서 공모 리츠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SK 리츠에 이어서 뭐 하반기 지속적으로 좀 대여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종목들인지 봤는데 신한서부 T&D 리츠, 또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NH 오런 리츠, 뭐 다양한 리츠들이 줄줄이 연내 상장을 대기하고 있는데요. 우선 신한서부 T&D 리츠를 뜯어봤습니다.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쇼핑몰인데요. 스퀘어 원 여기랑 서울 용산구에 그랜드 머큐어 호텔을 기초 자산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 최초로 호텔을 담은 상장 리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주목을 좀 받고 있고요. 자산 규모는 뭐 아무래도 SK 리츠가 워낙 컸기 때문에 비교해 봤을 때는 좀 작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산 규모가 5,600억 원이고요. 시가총액도 2,800억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는 11월 공모 청약을 거쳐서 연내 상장이 목표라고 합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운영하는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를 다음으로 좀 보면 리츠 명에서 좀 느껴지듯이 해외 부동산과 연관이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아마존 물류센터, 또 플로리다 페덱스 물류센터, 뭐 이거를 기초 자산으로 한다고 해서 저도 좀 놀랐는데요. 이렇게 해외 물류센터를 자산으로 갖고 있는 리츠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모 전부터 이제 관심이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전문가들은 당분간 주식보다 안전하고 또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인식이 있는 뭐 리츠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입을 모았고요. 또 리츠 역시도 기존에는 오피스면 오피스, 또 리테일이면 리테일, 이렇게 특정 섹터에 집중해서 자산을 담는 리츠들이 많았는데 네. 최근에는 이렇게 해서는 좀 수익률을 내기도 어렵고 또 리츠를 규모를 키우기도 어려우니까 다양하게 담는 리츠 운용사들이 많아졌거든요. 때문에 이런 자산 제약을 가리지 않고 특정 섹터를 가리지 않고 투자하는 리츠가 많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런 점도 고려하셔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기업 인식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